자, 다섯 번째 동작은 저희 힙 익스텐션, 엉덩이 운동, 대둔근 운동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저희 레더 배럴 위에 올라오실 거예요. 자, 오른쪽 무릎 중앙에 두시고 왼쪽 다리 아래쪽으로 뻗어서 준비자세 한번 취해볼게요. 자, 호흡 천천히 뱉어주시면서 왼쪽 발목 저희 엉덩이 힘으로 들어주시면서 힙 익스텐션 동작 진행하실 건데 몇 번 동작 진행해보시고 부상작용 한번 말씀해드릴게요. 자, 왼쪽 발목 끝쪽으로 차주실 때 엉덩이 쪽으로 힘 들어오고 계실 때? 네, 왼쪽 엉덩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시면 제대로 해주신 게 맞으시고 자, 아랫복부에 힘 풀리면서 허리가 너무 꺾여서 올라가지 않도록 진행해 주실 거예요. 복부 힘 써주시면서 저희 가동범위 설정해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다리가 내려올 때는 골반 너무 말려서 등까지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접히지 않도록 양쪽 팔꿈치 펴주실 거고 호흡 천천히 뱉어주시면서 복부 긴장감 풀리지 않도록 엉덩이 힘으로 다리 끌어 올려 볼 거예요. 하나, 다시 한 번 더, 둘. 자, 발끝까지 넓게 기지개 핀다는 느낌으로 다리 뻗어주실게요. 그렇죠. 자, 어깨 다시 한 번 더 승모근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어깨 눌러주시면서 진행하실 거고요. 계속 복부 힘 써주시면서 허리 꺾이지 않게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벌써부터 힘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채쌤 지금 어떠세요? 힘 들어오세요? 네, 엉덩이도 들어오고 팔에도 엄청 들어오네요. 맞아요. 상체 지금 오른쪽 다리뿐만 아니라 양손으로 내 체중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손에도 힘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부상작용 많이 일어나니까 어깨 쪽, 귀 쪽 멀리 두시면서 긴장 내려놓고 계속 진행해보실 거예요. 자, 발끝 멀리 두시고 복부 힘 써주시면서 허리 꺾이지 않게끔. 자, 왼쪽 무릎 접어서 잠깐 배럴 위에 펴보실게요. 자, 심호흡 한번 해주시면서 잠깐 쉬어주시고 반대편 한번 이동해 보실 거예요. 이번에 왼쪽 다리가 레더베럴 중앙으로 올 수 있게끔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어깨 넓이로 양손 벌려주시고 오른쪽 발끝 떨어뜨려서 준비 자세 취해볼게요. 자, 호흡 천천히 뱉어주시면서 허리 꺾이지 않도록 오른쪽 발끝 업. 하나, 오른쪽 엉덩이에 힘 들어올 수 있도록. 둘, 다시 한번 더. 셋. 아까 말한 주의사항 계속 유지해주시면서 진행할 거예요. 어깨 힘 멀리 해주시고 저희 복부 힘 써주시면서 허리 꺾이지 않도록. 셋. 그렇죠. 호흡 좋고 채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저희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F를 생각해주시면서 두 번만 더. 하나, 마지막. 둘. 오른 무릎 접어주시고 무릎 접어서 휴식하실게요. 자, 배럴 아래로 내려와 보실까요? 배럴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을 해봤는데 채쌤은 오늘 어땠어요? 쉬운 줄 알았는데 정말 장난 아니네요. 조금 어려우셨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필라테스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희 이렇게 코어 근육 강화 운동하면서 근력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